수확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요. 하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농부의 삶. 하늘만 원망할 수는 없죠. 농가에서는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요. 주변 농가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습니다. 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라도 이제 해야 되니까 뭐 농사꾼이 농사를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뭐 빨리 복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서 이제 또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셔야죠. 자연이 내어주는 딱 그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농부들의 삶.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결실을 준비합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입은 상처는 아프지만 틀림없이 풍성한 결실로 웃게 할 날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 미리 볼라벤의 위력이 클 것이라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셔서 제주 해안가 주민들께서는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셔서 인명피해를 막은 거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요. 갈기갈기 찢긴 양식장이나 비닐하우스 그리고 파괴된 시설 돌담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뼈대가 앙상한 모습을 보니까 예. 정말 참 제가 다 마음이 정말 쓰립니다. 네. 이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참 미미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며칠을 보냈습니다. 네. 볼라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충청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청도의 피해도 저희가 지금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고대야 리포터.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 싶게 지금 날씨가 좋아졌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시각 저와 제작진이 현장으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보낸 24시간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 낮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직격탄을 맞은 충청남도 태안 신진도의 모습입니다. 비의 양은 적었지만 초속 20m가량의 강풍이 몰아치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위험합니다, 정말. 태풍과의 사투, 긴박했던 현장입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서해안으로 올라오면서 이 비보다는 강한 바람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뿌리째 그냥 뽑혔네요. 원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전혀 없으시네요. 네, 다 지금 다 대피를 했죠. 바다에는 아슬아슬 어선 몇 척만이 남아있는데요. 배 걱정에 발길을 떼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지난번 태풍 때는 미리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이 멸치 바리고 상자고 집기들이 다 날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준비를 좀 하고 여기 지금 원래 이 항에 있는 배들이 다 다른 데로 바람 들타는 항으로 다 피안 갔어요. 근데 저희는 남아있어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꽉 찼던 배들이. 미처 피항하지 못한 배들은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 같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많이 하셨을 텐데도 이 정도입니다.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상황은 더 커져만 가는데요. 오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근 상인분들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렇지. 실장님, 오우! 아니 평소에는 이런 일 없으셨죠? 없지. 큰일이네. 이게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서 뿐만이 아니고 전기까지 끊겨서. 전기가 안 끊기신 건 좀 괜찮을 텐데. 네. 지금 뭐 언제 지났다는 뭐 소식 들을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해요. 왜 전기 끄고 나가서 수턴 이걸 저 배 가서 저걸 뛰다가 배터리를. 네. 배는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네. 수납시키고 아, 임시 방편으로 지금 저거로 연결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전기가 필요하시니까요. 지역 특성상 대부분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점들이라 정전은 곧 금전적인 피해로 직결됩니다. 아, 수족관에 지금 살아있는 생선들 때문에 이거 주
죽으면 다 버려야 되고.